안녕하세요. 킬리만자로 제이입니다. 오늘은 그 모시타운을 한 바퀴 둘러보려고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하는 중이고요. 이동하는 동안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바로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 보마로드라는 길이고요. 이쪽에는 은행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왼쪽으로는 이민국 사무실이 보이고요. 여기는 병원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은행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그 브리스톨 커티지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호텔들이 아직 문을 안 연 곳들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네요. 예, 지금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버스 스탠드, 우리나라로 치면은 버스 터미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 안에 뭐 각가지 핸드폰이나 전자상가들이 많이 있고요. 뭐 물론 좀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한국 제품들도 좀 있고요. 할로. 네. 아빠나. 미미 오고파스잖아. 네비잖아. 이건다니. 산테. 아, 그러브라지. 아바리 보스. 데이비스, 우메 체키나 라이센이 한고. 야, 나고파마 지. 샵 좀 해야 되고. 아메세 마제. 이나 파. 아니야, 샵. 샵. 세 공가피. 그래 데이스 가다. 그래리. 싱가. 아야. 소아 바라고 아무나 코로나 오고 말. 아빠나. 아빠나 이뻐. 그래리. 네. 타오나나 바다에. 아야. 세군제마. 아바리아 비아샤라. 인주리. 아 옹게라. 비아샤라 양군 바야사나. 메세마나 이 엘프는 몇 타노? 엘프. 엘프? 예. 이 넘버 이. 이 차쿠라 부지. 아, 라키니 인주리? 사나. 키타카나 쿠카티. 멜리. 모디앙비. 넘버. 메타가? 메타가 빌리. 넘버 엘프는 몇 타노 빌리? 네. 이거 나 할라. 나 사이드. 이 나 피게 비디오 과 이 와게니. 아, 파파야 파나. 싱가포르 앨범 빌리. 아하, 아이나 싶어. 아이나. 모데나 토슈. 아니, 라펜이 안 돼. 니, 니. 토페토페. 라펜. 시주. 아하. 토슈. 암보. 스피기야 와베 와 아나타카 나 헬라 에 오늘 이거 나보나 파냐 비즈니스 우자 비디오 우자 피처 아바리 바바 아바리 시쿠닝기 산테 엠베이 콜리 Hello, Abari. Salama, Karibu. Sante. Karibu. Y embe Singapi. Fumbili ko esu na metan. Eh? Apre fumbili ko esu na metan. Y ni y e fumbili.
Punguza bei. Nataka na 1500 hiyo. Unachukua 3 kwa 5000. Na 3 kwa 5000. Sawa. Hayo ni kwa mbongo. Aje kupunguza bei. Mkuja leo. Nakula leo. Mkuja leo. Na unaje kupunguza bei. Najua. Wewe ni shida. Kwa kula leo. Umesahau mimi. Ah, umevaa barakoa ni kusahau. Naogopa hii corona. Corona hamna. Tanzania hamna corona ni kweli. Yeah. Ah, mangapi? 3. Umesema 5. Gari kwa wapi? Hapa. Tena kwa gari. Aya, asante. Umevaa barakoa nimekusahau. Nimerudi jana. Karibu sana. Aya, asante sana. Picture. 지금 보이는 이 도로는 더블로드라고 모시의 메인 로드고요. 지금 이 도로에서 저쪽 앞쪽으로 킬리만자로가 보이는데 구름이 많아서 보이질 않네요. 지금 양쪽 옆으로 상가들이 쭉 이렇게 늘어선 상가 거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하트 나무가 모시에를 상징하는 모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 도로 전면 쪽으로 보이는 좌측으로는 아까 지나왔던 모시 버스 스탠드고요. 이곳에서는 탄자니아의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버스들이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힌두 템플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모시의 라운드어바웃이라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모시 라운드어바웃 클락타워라고 하면 이쪽을 많이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KNC 유관물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제가 자주 즐겨 먹는 크리스버거라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원래 나이트클럽이 크게 있었는데 마나세말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저 앞쪽으로 좀 보시면은 현지의 건물들이 이렇게 뭐 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밑에 층은 운영을 하고 있고 위에는 비어있는 저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제 샨티타운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집이 조금 많이 크고 깔끔하죠. 예, 도로도 나무들이 우거져서 굉장히 좀 산책하기도 좋고 아침에 운동하기도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샨티타운 쪽으로는 좀 현지인 부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쭉 도로를 좀 감상해 보시고요. 아침에 제가 운동을 자주 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모시 경찰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침에 운동할 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조그만 3륜차가 뭐 동남아에서는 이제 툭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자지라고 해서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승합차 중간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샨티타운에서 담들이 좀 높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루샤 쪽으로 가는 조그만 라운드어바웃이고요. 아루샤에서 모시로 진입하는 그런 라운드어바웃입니다. 예, 이쪽으로 꺾어져서 오른쪽에 이제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현재 모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나중에 제대로 안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까 사온 시장에서 사온 아보카도하고 망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뭐 핸드폰 뭐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얼굴이랑 비교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아보카도하고 망고 그리고 바나나 아까 한 다발 샀는데
뭐 워낙 아보카도 망고 크니까 바나나는 요거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는 제가 그냥 여기서는 현지기 때문에 후숙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익은 거 시장에서 아까 살 때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 이제 오늘 먹을 거냐 내일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먹을 거라고 하면은 다 익은 거를 좀 이렇게 안에 요 씨 부분도 이렇게 그냥 잘 떨어지고요. 그죠? 요거 씨앗에 붙었던 요 껍다구를 떼어주고 뭐 이거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됩니다. 아직도 껍질이 있네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이 아보카도는 뭐 기른 게 아니고 그냥 야생으로 있는 아보카도 나무에서 딴 겁니다. 이게 이 큰 아보카도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그리고 킬리만자로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아보카도를 소금을 쳐서 먹어도 좋은데 역시 간장을 뿌려 먹어도 굉장히 감칠맛이 이제 아보카도를 진짜 엄청 당겨오게 막 퍼먹을 수 있다는 이게 저희 현지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현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아보카도를 사셔갖고 간장이나 소금을 좀 곁들이셔갖고 숟가락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여기 현지에 살기 전까지는 아보카도를 안 먹었었는데 처음에 딱 이 소금을 뿌려 먹고 나서 오는 이 고소함이 엄청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즐겨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아까도 왜 이렇다고 이제 만들 드시는데 오늘도 생으로 먹으면 보니까 덜 죽겠죠. 요즘 또 안에가 좀 뭐야지? 약간 좀 많이 익어서 요 부분은 먹지 않고 벌려고 합니다. 일단 아보카도 반알 350원치 먹고요. 뭐 이거는 지금 뭐 몽키 바나나인데 조그만 몽키 바나나가 당도가 있고 맛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좀 더 그 안에 요 안쪽에 부분이 좀 더 새콤하다고 해야 하나? 그 새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 있고요. 이제 일단 망고를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뭐라 그러지? 요런 모양으로 생긴 요 망고를 도도 망고, 현지 망고는 이제 망고를 엠베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는 이제 애플 망고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도도 망고라고들 많이 부르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고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망고 껍질 까는 동안 잠시 스톱할게요. 거의 다 껍질을 벗겨서 다시 눌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한 손에도 다 안 들어올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아, 길만들어 망고 오랜만에 먹었네요. 좋아요. 아직 좀 더 익었어야 되는데 아, 좀 더 익은 거 오늘 먹어 달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원래 맛이 좀 이렇습니다. 애플망고는 조금 더 달고 이렇게 생기면 요 원래 이 약간 좀 새콤한 맛인데 그냥 조금 한 하루쯤만 더 익었으면 더 맛있고 이게 조금 더 한 2-3일 정도 덜 익었을 때는 여기다 이제 현지에서 이제 뭐라지 핑크 색깔 소금을 곁들여서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런 떫은 맛이 나는 한 2-3일 정도 덜 익었을 때는 떫은 맛이 나는데 거기다가 그 현지 향신료가 가미된 그 소금을 곁들여서 여기 간식으로 길거리에서도 깎아서 피스로 해갖고 팔기도 하고 합니다. 저 순간 진짜 못 먹는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시다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신걸 정말 싫어하는데도 아주 약간 신데 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었고 뭐야 뭐 시 같은 게 좀 싫었나 봐요. 하나를 그럼 잊혀지면 항상 필요한 건데 세 개 사면 고쳐지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것도 한 개 한 800원 850원 정도 제가 마시면 됩니다. 1월인데 지금 현지 망고가 정말 제일 맛있는 시즌은 1월 2월 때 건기 때 그때는 정말 막 엄청 달고 그 속살들도 굉장히 뭐라죠? 저는 여기서 예전에 그 망고를 처음 먹고 아 이건 간망고다라고 그 안에 그 뭐라죠? 육질, 아니 과질이라고 했나? 그것들이 되게 좀 감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망고의 향과 그 달달함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맛있거든요. 네. 12월, 1월, 2월 이때가 현지 뭐 망고, 파인애플, 뭐 파파야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로 그 당도 높고 맛있는 시즌이니까 오늘 좀 맛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드시면은 정말 힘든 더 맛있는 과일들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고 참고로 현지 그 수박은 정말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8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수박을 맛있는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물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뭐 진짜 웬만한 잘 안 사고요. 거의 뭐 망고, 뭐 바나나, 그 다음에 저기 아보카도 정말 많이 먹고요. 그리고 사과, 여기 사과도 이제 알이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 오늘 아보카도랑 바나나 조금만 하느랑 망고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듣는 대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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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예. 이게 뭐 먹다 보면 이빨에 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뜯어 먹는 거예요. 칼로 커팅해서 먹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저녁 때는 보통 아보카도하고 과일만 먹고 밥을 안 먹는 날도 덜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뭔가 배가 차는 느낌인데 아직도 아보카도 반알이 남아 있습니다. 350원짜리요. 하나리 700원이니까 반알이면 350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요 이렇게 공기 닿은 부분만 살짝 베어내고 내일 먹어도 됩니다. 내일이나 한 2-3일까지 냉장고 안에서 나갔다 먹어도 전혀 뭐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이나 내일 아침이나 모레 이런 거 그냥 또 바나나랑 그 믹서기에다가 요거 반알이랑 바나나 2알 이렇게 넣고 우유 한 3분의 1컵 이렇게 넣고 바나나 아보카도 쉐이크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뭐 설탕 조금 드셔도 되고 아니면 소금을 좀 드셔도 영양이 한 끼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전이 킬리만자로 지역에는 망고도 맛있고 아보카도도 맛있고 싸고 좋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꼭 현지에 오셔서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길만족도 걱정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안 올라가실 분들은 경치도 좀 보시고 저희 식당 오셔서 뭐 김치찌개 드시고 치킨도 드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뭐 맛있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